안녕하세요.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 XML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리팩토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은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편에 이어서 제작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리팩토링 하기에 앞서 리팩토링을 할 대상의 앱의 로직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트팩 컴포즈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사용을 위한 세팅 작업을 할 것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강의 1을 학습하고 오셔야 제 강의가 이해가 될 것이고 에뮬레이터를 저희가 활용하여서 만든 앱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에뮬레이터를 미리 설치하고 오셔야 합니다. 혹시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안드로이드 폰을 C타입으로 연결하여서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서 기존의 XML 기반의 앱을 한번 리팩토링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전에 제 앱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리팩토링 해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여기 보시면 제 GitLab에 before 브랜치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완성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newbr이라는 다른 브랜치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제 앱으로 리팩토링을 똑같이 해보기보다는 본인이 예전에 만들었던 XML 기반의 리스트 뷰가 있는 파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훨씬 제 생각에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앱을 가지고 그것을 리팩토링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앱을 어떤 부분을 리팩토링 할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리팩토링 하기에는 강의 분량을 초과할 수도 있고 제 강의 취지도 안 맞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좀 강의 학습에 좀 효과적일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부분만 리팩토링 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을 다시 빌드하고 이제 에뮬레이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앱은 이제 와인 안주를 추천해주는 그러한 앱이고요. 이 부분 말고 제가 한번 리팩토링 해볼 부분은 이 마이페이지 프래그먼트에 관해서 리팩토링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마이페이지 프래그먼트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나의 예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검색 페이지에서 이제 예약한 것이 저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 페이지에서 먼저 일자와 인원수를 클릭해주고 지금 제가 따로 백엔드랑 연동해놓지 않아서 더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제 강좌와는 크게 무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원을 이런 식으로 여러 식당을 예약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예약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 여기서 사용된 리스트 뷰를 한번 리팩토리 해보고, 이 다른 UI 전체도 한번 리팩토리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자면, 이 마이 페이지 어댑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코드가 짜여져 있고, 이 마이 페이지 프래그먼트에서 이렇게 어댑터를 객체를 연결해 와서 사용하는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UI 부분을 봤을 때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프래그먼트 마이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UI가 구현이 되어 있고 이 리스트 뷰 부분은 리스트 뷰, 리스트 마이 페이지 XML 파일에서 이렇게 이 리스트 뷰에 해당하는 XML만 따로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팩토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build.gradle 파일에 들어가 주면은 이 컴포즈를 위해서 좀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build features 부분에 컴포즈를 true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컴포즈를 true로 바꿔주고 여기 implementation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이거는 굳이 코드를 손으로 일일이 타이핑하지 마시고 제가 올려놓은 코드를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복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외에도 본인이 뭐 빌드가 안 된다 하시면은 구글링 하셔가지고 필요한 임플리멘테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한 다음에 싱크 나우를 눌러서 싱크를 해줍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한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치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신다면 제 강의를 잠깐 중지해 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까먹고 하나를 추가를 안 했는데 이것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즈 밤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 따로 버전을 명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컴포즈 밤을 써주면 제가 적어놓은 이 24년 5월 기준으로 다들 다이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을 알아서 맞춰주어서 훨씬 더 편하게, 편리하게 이 임플리멘테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이 밤의 역할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임플리멘테이션을 먼저 추가를 해주고요. 이거는 이미 제가 바꿔놨는데 이게 만약 버전이 너무 낮거나 하면은 이 problems 부분에 에러가 뜰 텐데 그 에러 뜬 것을 그 로그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버전을 바꿔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버전에 맞추어서 이렇게 버전을 맞춰주시면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을 리팩토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참조해서 리팩토링 하면 될것 같고 오른쪽 옮겨놓은 다음에 이제 리팩토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부분에 이제 필요가 없어졌고 이 마이 페이지 프래그먼트만 저희가 건들면 되거든요. 먼저 저희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미리 프리뷰로 보면서 굳이 에뮬레이터를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프리뷰로 먼저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컴포즈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뷰를 만들어 줄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맨 밑에다가 적는데요. show back
브라운드 트루를 라고 쳐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풀트를 해줘야 되니까 Alt 엔터 쳐서 인풀트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을 작성을 해주고 이것도 인풋 해주고요. 이렇게 fun, my page, fragment, screen, preview.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이따가 작성하여서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을 여기다가 채워서 넣어주면 되고요. 어쨌든 어디서부터 저희가 작업을 할 거냐면 이 로고 부분과 로그인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따라가면서 리팩토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XML 기반으로 코드를 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컴포즈로 짠 뷰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려면 이 on create view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compose view를 리턴해 주도록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return compose view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require context라고 적는 이유는 이게 fragment이기 때문에 require context라고 적은 거고요. 이것도 역시 import 해주고요. 어쨌든 이것을 apply. set view composition strategy 하고 view composition strategy 이렇게 해주고요. set content 안에 내가 넣고 싶은 것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저는 여기다가 마이 페이지 프래그먼트 스크린을 만들어서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